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네. 출연하실 분이야말로 자신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나눔과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네. 사시는 분이라고 좀 소개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인뿐만 아니라 네. 이분의 삶을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은 특별히 입양에 대한 관점을 정말 새롭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소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네, 저도 정말 너무너무 닮고 싶은 네. 선배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신혜라 집사님,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저랑 뭐 가족과 같은 네. 사이라서 네. 뭐 얼마 전에도 저희 딸 보러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네. 워낙 우리 딸들 아기 때 네. 너무 많이 안아주고 보모 예. 역할을 톡톡히 해주셔서 네, 제가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우리 예은이 예진을 참 이뻐해주세요. 예, 예. 오늘 새롭게 와서 나온다니까 차인표 집사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새롭게 하셔서 나가려고 그랬대. 아, 그래, 네. 나가야지.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또 정리의 달인이 되셨어요. 아, 예. 많은 맞아요. 스타분들 집에 방문하셔서 네. 신박한 정리로 이제 이렇게 정리정돈의 달인이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좀 정리정돈, 청소는 못하고 싫어하는데 네네. 정리정돈은 좋아하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예.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예. 이제 제가 작년 12월 딱 요맘때쯤 이제 귀국했거든요. 예. 뭐 하던 공부를 끝내고 네. 그래서 그때 마침 그런 어떤 프로를 하자고 네. 하시길래 네. 봤더니 그거보다는 좀 정리하는 프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 역으로 아 그거보다 이게 낫지 않겠냐 제안을 하신 거네요. 네네 제안을 했는데 마침 또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아니 그 친정 어머니 예전에 세상 떠나실 때 예. 그 유품 정리하고 이러면서 또 예. 그런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친정 엄마가 좀 평생 좀 일을 하셨어야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림은 좀 잘 많이 하시질 못하셨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유품을 정리하러 갔는데 가서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사드린 좋은 화장품 이런 거 예. 그대로 박스째 있고 사용 못하시고 네, 막 근데 아끼면 똥된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언제 사드렸는데 이걸 왜 안 쓰셨을까? 막 쓰던 샘플들은 또 잔뜩 있고.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곳곳에 저랑 제가 슈퍼를 함께 많이 갔었거든요. 예. 그럼 막 휴지를 자주 사셔서 아니 휴지를 누가 이렇게 많이 쓰냐고 했었는데 예. 봤더니 이런 캐비넷마다 휴지가 한두 개 꺼냈었던 그 휴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어디다 뒀었지? 그리고 제가 또 엄마 아빠가 좀 물건이 많으셔서 수납을 많이 만들어 드렸었거든요. 네. 집 지어 드릴 때.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수납이 많으니까 곳곳에 넣어놓고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지들 보면서 엄마 옷들 좋은 건 아껴서 못 입으시고 네. 그리고 막 옷이 쌓여서 도대체 맨날 입는 것만 맞아요, 입으셨고 이런 옷도 있으셨는데 막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내 딸들이 됐던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이 됐던 내 물건을 정리해 줄 텐데 그때 그 사람들 또한 내가 느꼈던 그 마음대로 왜 이런 걸 이렇게 갖고 계셨을까 하지 않도록 좀 나는 간결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홀트 네. 우리 막 같이 가기도 했었지만 네네. 봉사하러 거기를 가면서 일산의 홀트센터를 가면서 네. 거기 박물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홀트와 또 홀트 여사님의 유품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홀트 여사님의 유품이라고 있는 칸에 보니까 낡은 가죽 가방 그리고 낡은 성경책 네. 그리고 노트 그렇게 딱 진열돼 있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걸 보면서 예.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예. 야,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 나의 유품으로 난 뭘 내놓을 수 있을까. 네. 그랬더니 집 안에 있는 정말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많은 옷들 뭐 가방들 이런 것들이 막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도 많지만 그럼요. 그래도 아 내가 유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중요한 거 빼놓고는 결국은 다 필요가 없는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갖고 사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그래요.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신박한 정리를 빠짐없이 봤던 것 같아요. 다 전편을 봤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에는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막 감정적으로 이런 감동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하실까 궁금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은 특히 1, 2회 뭐 앞부분에는 방송을 못 보시는 미리 찍었으니까 그분들이 연예인분들이 에이 이게 뭐예요? 뭐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애프터를 공개할 때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정리한다는 게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에 우리가 한 번쯤은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돌아볼 여유 없이 너무 바쁘게 달려온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그러다가 내 인생을 딱 돌아보는데 아,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또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나에게 공간이 주는 의미가 단순히 막 물건에 치이고 필요 없는 것들이 막 치여서 쏟던 그 에너지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소중한 것들 또는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게 이제 정리가 된 후에는 딱 보이니까 그때 다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정리해 주시는 전문가 팀들도 굉장히 사람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우선시해서 장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처 자기도 못 봤던 건데 그걸 찾아내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또 한번 감동을 느끼고 인생이 좀 정리된다는 느낌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었고 아, 지금 이 기회에 뭔가 한번 정리가 되고 내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맥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휴대전화에도 필요 없는 번호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필요 없는 번호가 필요해요. 진짜. 이렇게 연초됐을 때 이럴 때 한번 쓱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좀 놓치고 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걸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네요. 항상 우리 신현 집사님은 뭐 많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을까 궁금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원래 그 모태신앙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중2 때 교회를 친구 따라 처음 가봤어요. 고2 때면 중2 때. 왜냐면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숙명여고 PBKH라고 해서 유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중2 때 가서 그 다음에 중3 때 뭐 교회에서 뭐 임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교회였어요? 소망교회요. 소망교회죠? 네, 처음에 소망교회를 갔는데 친구 따라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그냥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머 되게 좋다. 산타클로스처럼 나한테 선물 주시는 분 또는 뭐 수호천사처럼 내가 막 위기 상황에 찾으면 도와주실 분 뭐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소원 말하면 들어줘야 되는 분 요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원도 하고 막 교회 수련회 가서 막 방언도 받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었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마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실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뭐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왜 포켓 속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내 주머니에 꺼내놓고 내가 필요할 때 막 이렇게 꺼내는 그런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 좀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28살에 결혼을 하고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결혼했거든요. 네네, 그랬었죠. 그리고 제대를 막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이. 아, 그래요?
아, 안 힘드신가 보죠. 아, 주영 힘들어 보이던가? 아, 주영 씨는 안 힘드시겠다. 네. 그렇잖아요. 네. 어, 결혼이라는 게, 네. 어, 남과 남이 만나서 전혀 다른 문화로 네. 살아온 남과 남이 만나서 사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결혼과 다른 거예요. 아. 그리고, 와, 그래서 난 속아서 결혼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라는 걸 하게 됐어요. 네. 제가 그때 정오희망국이라는 네,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죠. 예, 그 DJ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 작가가 어디를 좀 같이 가자고. 그 작가분이 저 나중에 두지 데이트도 같이 했어요. 어, 그러셨구나. 어. 예, 예. 근데 저는 성경 공부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던 그 중고등학교 때는 임원도 하고 그렇죠. 했지만 그 후에는 그냥 연예인 되고 나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는 그런 네. 시기였거든요. 갔더니 성경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응? 이래가지고 갔는데 처음 가서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구원의 확신을 처음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회 다녔는데 예. 구원의 확신조차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뭐 교회에서 부회장 임원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처음 딱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네. 내 남편이 이상해서도 아니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믿고 있는 이 나의 영적 무지 때문이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이건 나한테 문제가 컸구나.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그 팀이 같이 기도 제목을 내는데 네. 저는 그때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냈어요. 네. 그랬는데 우리 팀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 바로? 네, 그래서 바로 진짜 아기가 생겼고 예. 그래서 뱃속의 아기와 함께 처음으로 성경 통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와. 네,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예. 그리고 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싶으셨구나.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 그러니까 그런 게 큐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네. 얼마나 무지했어요. 제가. 아니, 그렇지 않죠. 지금도 아마 교회 다니면서 예. 그런 확신이 없이 맞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 네,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네. 과연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건지. 그렇죠,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그 실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인지 아니면 예전에 저처럼 그냥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은 아니면 또 내 주변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나를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인데 그것이 예, 예.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할 때는 하나님인 거고 네. 어떨 때는 다른 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분들도 있죠. 예, 예. 어떠셔서 이렇게 말씀을 통독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생활이나 관점에도? 너무 많은 변화가 네. 생기죠. 일단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다라는 걸 네. 알게 됐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왜 성경이 나를 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 느끼게 되고 워낙 하나님을 믿고 물론 그 하나님을 내가 그야말로 코끼리의 어떤 한 부분만 장님이 만졌던 것처럼 네네. 그렇게 만졌겠지만 네.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진 않겠죠. 네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알게 되면서 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예전에는 사랑만 알았다면 이제는 어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경외시해야 할 진짜 함부로 그렇게 할 그렇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네. 그 어머님이 원래 살아생전에 작가셨죠? 방송 작가. 많은 일을 하셨어요. 좀 네. 이제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셨는데 예. 좀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사기를 많이 당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좋으셔가지고. 아, 예. 아니,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네. 네. 아. 아, 그렇게 사람 말은 믿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그 경제적인 부분이 많으셨거든요. 네. 어, 그래서 뭐 많은 일을 하셨죠. 그래서 네. 교수 일, 워낙 선생님이시다가 아. 교수 시간 강사 하셨었는데 네. 그러면서 뭐 파트타임으로 방송 작가도 하시고 뭐 다큐멘터리 원고도 쓰시고 뭐 별이든 빛나는 밤에 이런 라디오 작가도 하시고 너무 많은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셨던 거예요? 아니요. 아주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네.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보다 5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마침 제가 이제 연예인으로서 이제 좀 많이 자리 잡고 그래서 예. 집도 큰 데로 좀 예. 이사 가고 이제 결혼도 막 하고 막 이제 우리 아들도 막 태어나서 예. 돌잔치를 막 준비하려던 찰나에 예. 딱 위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안타까웠죠. 근데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저희 엄마가 좀 학업적인 면이 강하셔서 예. 그래서 혼자 스스로 예. 이제 항암이니 이런 거 안 하시고 예. 나는 좀 공부를 자연적으로 좀 좀 내 자신을 좀 돌보고 싶다 해서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5년 동안 너무 건강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나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가족들이 네. 5년도 됐겠다. 이제 너무 이제 건강해지신 거야. 네. 그래서 엄마가 가끔 조금 이러면 아유 다 났어 엄마 괜히 그러지 마 막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그때 막 무슨 뭐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좀 못 뵙다가 네. 엄마가 또 그때 마침 시골에서 사시겠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근교로 이사하시고 해서 공연 때 오셨는데 눈이 노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공연 끝났으니까 바로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다 전이가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시골에 이사하시고 막 그랬면서 팍 힘들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어때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 엄마 이렇게 하나님 일찍 데려가려고 하세요? 뭐 이런 원망이 너무 컸죠. 결국 그렇죠? 6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유, 너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 진짜 선한 분이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냥 왜 그렇잖아요. 그냥 네. 나랑 누구나 다 암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다 어떤 일로든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네, 네. 그게 내 가까운 사람 특히 그렇죠. 제일 사랑하는 뭐 생각만 해도 눈물 그렇죠. 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맞아요. 그럼요. 예, 지금도 뭐 보고 싶고 하니까 그럼요. 엄마 얘기만 나면 막 눈물이 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막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막 순서상 아빠가 먼저 아니면 이런 생각도 예, 들기도 예, 예. 하고 네, 네, 네. 막 그랬었지만 엄마가 그 병 중에 하나님을 알긴 하셨지만 엄마도 더 깊어지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과 더 깊어지시면서 엄마가 너무 담대하셨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강하게 나한테 항상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처럼 주입하는 이야기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엄마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나눴고 예. 그래서 원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너무 이제 슬픈 나머지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 한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에라상조라는 별명이 있으셨던 거 아시죠? 아 저는 전에 미리 들었어요. 아 정말요? 아니 뭐 사실은 이, 그 임종에 대해서 뭐 웃을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병실에 계신 우리 주변 지인들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신데 네.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와서 네. 뭐라고 귀에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 달 다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평안하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시는 거 보고 그때 주변 분들이 에라상주다. 그래서 그 항상 조금, 뭐라고 기도를 하시길래. 이거 조금 과장이 된 것 같고. 예, 과장이 됐지만 아무튼 뭐라고 기도를 해주셨을까. 아니요. 저는 저희 친정엄마 임종을 보면서 임종이 너무 편안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마지막 날은 그래 이렇게 편안할 수 있어. 우리가 헤어지고 다시 못 보고 못 만지고 그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계속 슬퍼요. 계속 죽을 때까지 슬퍼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먼저 감을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안 믿는 분들보다는 조금 좀 덜 아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뭐 진짜 막 울면서 뭐 막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했지만 막 울고 하지만 옆방은 비슷한 시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정말 바닥을 뒹구시더라고요. 그 남은 가족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엄마의 죽음을 나도 똑같이 저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암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어떤 시한부처럼 그 시간을 주신 것도 참 감사했어요. 충분히 사랑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얘기도 많이 나눴고 만약에 갑자기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저렇게 땅바닥을 뒹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은 어떻게든 표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아, 저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로 안다면 우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훨씬 좀 덜 아프실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거가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가는 거지. 근데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생각 그리고 또 내가 오늘 하늘나라 간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남편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가 필요해. 엄마가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아이들 생각하면 뭐 철철 눈물이 나지만 하지만 내 자신을 생각해서는 하나도 안 슬퍼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졌는데 우리 같이 아시는 그 지인분 시아버님이 이제 참 잘해주셨거든요. 많이 뵙진 못했지만 근데 병원에 계실 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뵀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가시기 직전 요양원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좀 가뵙고 싶다 해서 갔는데 이건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식은 당연히 없고 반쯤 벌려진 입에 입안에는 하얗게 다 이미 음식도 못 먹으니까 호수를 몇 개를 꼽으셨는지 몰라요. 다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가래 때문에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붙잡고 귀에 대고 이제 그냥 얼마나 괴로우실까 괴로우실 것 같은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은 내가 그 입장을 하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가족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드리면서 이래서 잘 살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힘드시냐 뭐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멈췄는데 그 숫자가 갑자기 톡톡톡톡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이랬더니 뭐 의료진들이 오셔서 자주 이러신대요. 그래서 뭐 석션도 다시 하시고 뭘 다시 꽂으시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안 괜찮아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러더니 아드님 부르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건 도착하기 전에 막 뚝뚝뚝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이 의식이 있으셨구나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으면서 뭔가 꽉 쥐고 있으면 놓으신 그런 느낌이신 거죠. 뭔가 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특히 더 의식이 있으신데 통증도 있으시고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때문에 못 놓으셨던
그래서 너무 막 안타까우면서 아 이제는 편안히 네. 가시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선 저희 도련님이 또 돌아가셨거든요. 예. 임종을 세 번을 지켜본 건데 네. 그렇죠. 도련님이 돌아가실 때도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암이셨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놀랐던 게 좀 희귀한 암이었어요. 설암. 설암 아니고 구강암. 구강암. 네. 그렇죠. 구강암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예. 뵀었고 이제 돌아가실 때 다행히 그래도 그 전에 좀 하나님을 좀 알게 되셨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기도를 해드릴 수 있었어서 마침 아, 예. 우리가 옆에 있었을 때여서 네.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생전에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아파하셨는데 돌아가실 때 기도해드리고 나선 평안히 가시니까 네. 아 그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물론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죽을 네. 만큼 죽을 만큼 힘들다고. 예. 예.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그 시간을 네. 우리가 그냥 너무 두려운 막 그렇게만은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네.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매일 죽는다는 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우리 바울처럼은 안 되더라도 네. 가끔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련님을 성경을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네. 제가 옆에서 계속 있지 못하니까 네. 그리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저희 잠깐 면회만 그렇죠.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뭘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프신 분들 네. 또는 이제 성경을 직접 읽으실 수 없는 네, 어떤 장애인들 예. 어떤 그런 분들께 좀 낯익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면 물론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지만 네. 낯익은 귀에 익은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 제가 바람은 제가 읽으면서 많은 분들의 주영훈의 네. 창세기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많은 그런 셀럽분들이 예. 목소리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분들이 다 성경을 좀 남겨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 너무 좋다. 저는 너무 주영훈의 레위기 추천합니다. 레위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 네, 예. 네. 네. 다른 걸로 저는 성경 읽을 때 레위기만 안 읽거든요. 아, 그래서 강력 추천합니다. 민수기 레위기 건너뛰고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은 분들이 하시면 네, 좋죠. 성경을 직접 못 읽으시는 분들이 골라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집사님이 말씀을 곁에서 듣는데 네. 이 음성 자체가 참 조곤조곤하시고 딕션 억양 못 근데 악센트가 너무 좋으시죠. 그것보다 더 저는 와닿는 게 참 따뜻함이 묻어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게 진심인데 그 계신 분들도 네. 그 사랑의 마음 담은 그 언어로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럼요. 오히려 그 상황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귀하게 쓰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마지막 날을 많이 생각하니까 과연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뭘 남길 수 있을까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우리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또 우리 손주들에게도 네, 계속 자손 대대로. 너무 좋네요. 정말 예전에 너네 할머니야 이러면서. 맞아, 맞아. 그 목소리로 성경을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 성경 66권을 다 한 번씩 맞아요. 많은 분들이 다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꼭 남겨야겠어. 나 유튜브에 옛날 살쪘을 때 이상하게 노래 부르는 이상한 영상들 우리 나중에 내 손자들이 그거 보면 할아버지 왜 이래 이럴 수 있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성경 읽어주는 네. 할아버지. 지금 우리 딸들이 제 네. 가수 때 이렇게 영상 보고 아빠 왜 이래 막 이러거든요. 아빠 왜 돼지야 막 이러면서 놀랐는데 예. 그런 역사보다는 갑자기 제가 그 본 장면이 생각나서 빵 터졌네 지금. 그러니까요. 예. 제가 흑역사의 대표적이죠. 꼭 남겨주세요. 이제. 아니 집사님 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추천해주신 책에서 네. 인생의 그 목적, 삶의 목적을 네. 발견하셨다고 하던데 아, 예. 어떤 책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엄마가 병중에 계시면서 네. 저한테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와 십자가. 네 그리고 릭 워렌 목사의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을 나한테 그렇게 읽어보라 그러셨어요. 저는 또 신은아 씨가 저에게 그 책을 추천해 주셔서 네.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굉장히 변화가 됐거든요. 아. 그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 예, 예, 예. 그거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소설만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건 엄마는 이제 내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좀 같이 깊게 신앙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 같아요. 엄마도 이제 뒤늦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으니까. 그런데 그 부탁을 못 들어드린 거죠. 생전엔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게 뭐라고. 예. 그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책 읽으셨어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 또 까먹고 있다가 후배가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 나도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읽은 성경 외에 첫 기독교 서적이었어요. 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그 책이 어땠다, 뭐, 목사님이 어땠다,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는, 내가 너를 그렇죠. 만든 이유가 있어. 네네. 였어요. 네네. 성격, 네 외모, 뭐, 하다못해 네 목소리 할 거 없이, 네 예. 장점, 단점, 약점, 강점 할 거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너에게 그런 환경을 준 거에는 이유가 있어. 네. 저는 그 메시지를 받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네. 그냥 가족이나 좀 건사하다가 예. 살다 오라고 날 만드신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그 목적이 뭔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네. 책장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 있어요. 양쪽에 근사님 있죠. 예. 근데 어떤 답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당시에.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제가 여름에 그 책을 보고 다시 이제 읽은 그 시간이에요. 그게 네. 짧게 뭐 한 달 정도?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예, 근데 컴패션에서 직접 오지도 않고 예. 통해 통해서 어떤 분이 지인 통해서? 네. 예. 뭐 근데 그분이 뭐 신혜라 씨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아이를 뭐 살리는 건데 뭐 네. 지구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예. 딴 때라면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홍보대사 좀 잘 안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랬는데 딴 때라면 당연히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이게 뭐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뭐지? 이거는 예, 예. 괜한 우연이 아니겠다. 네. 싶어서 그 컴패션 서정희 목사님과 또 그 중간에 네. 이렇게 어떤 새로운 분을 뵙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왠지 좀 알아보고 싶다 해서 네. 처음으로 그때 추석에 그러니까 바로죠.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컴패션이란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며 어떤 성과를 이뤘으며 진짜 투명한 단체일까? 예. 이걸 좀 알아보고 싶었죠. 네. 가서 하나님이 왜 여기 보내셨는지 알겠고 나 이 단체를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래서 와서 이제 컴패션 단체를 네. 하면서 우리 주영훈 씨 네네네. 제가 그때 이은미 씨랑 또 마침 드라마를 같이 찍게 된 거예요. 맞아요. 좀 있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은미 씨가 막 밝고 마음이 그렇죠. 너무 성품이 이뻐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사랑스러운 후배다 네. 해가지고 그때 결혼했을 때였나요? 드라마 중간에 결혼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드라마 찍다가 와서 맞아요. 식을 올리고 다시 찍으러 가서 진짜 맞아요. 맞아요. 신혼 첫날밤 저 혼자 잤어요. 식 끝나고 저 혼자 잤어요. 이거 잊을 수 없는 네, 잊을 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은미 씨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단체를 네네. 알아요 하면서 소개해 줬는데 이은미 씨가 너무 그런 거에 관심을 안 하는 거예요. 워낙 또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 컴패션을 알리는 어떤 그런 작은 행사에 주영우 씨랑 같이 온 거예요. 네. 그때부터 두 분이 저는 진짜 홍보대사라고 어디 가가지고 그런 좀 행사 있으면 그냥 이렇게 스피치 몇 마디인데 두 분은 컴패션의 곡도 만들어주시고 정말 이은미 씨는 우리 애기들 뿐만이 아니라 컴패션 그런 행사 애기들 모이면 애기들하고 놀아주시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맞아요. 내가 그때 이은미 씨랑
그때 처음 드라마고 그 후엔 같이 드라마 한 번도 그렇죠, 못 했거든요. 그렇죠. 함께 참, 그때 드라마 그렇게 같이 한 거 타이밍이란 것도 참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절묘하다. 아니 근데 그때 그렇게 방송하시고 하실 그 무렵에 컴퓨터를 만날 무렵에 네. 하나도 안 행복하셨어요 원래 삶이? 예. 그러니까 네. 하나도 안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만족을 못하는 거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행복인 거죠. 이미 하나님도 만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요. 네. 그러고는 아이도 낳았어요. 가족이 있고 물론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아픈 시기도 있으셨고 하지만 그거는 뭐 누구나 하늘나라 가는 네, 거니까 네. 큰 슬픔이긴 하지만 그 때문만도 아니에요. 네. 뭐 좋은 차를 사거나 뭐 좋은 곳에 가거나 좋아라 하는데 그 잠깐인 거예요. 뭔가 공허한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조차 잘 모르고 네. 아우 이거 왜 이러지? 별로 파볼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았었어요. 예. 근데 컴패션을 가서 그야말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주영우 씨가 하신 말씀이었는데 네. 내가 아이들을 도우러 갔는데 도울 게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히려 나를 돕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말 공감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과연 얘들을 뭘 도울 수 있지? 그래놓고 오면서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복잡한 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가지는 그래 뭔가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만 들고 정리는 안 됐지만 컴패션을 하면서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날 왜 만드셨는지를 조금씩 알게 쓰면서 그 행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았었을까를 이제는 조금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하려고 노력은 노력은 하니까 그렇게는 실제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거는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잖아요. 그 많은 계명을 신약에서는 딱 단 두 가지로 만드셨는데 그거는 그래도 얼추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다음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그거는 저는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두 계명이 지켜져야 이게 이 말씀의 비밀이라고 저는 그 다음에 깨달았거든요. 이 말씀의 비밀은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 이웃이 좋지 라고 예전에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네.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는 아니지만 그 두 말씀 다 우리는 말씀대로는 못 지켜요. 네. 노력을 할 뿐이죠. 네네. 하지만 노력해봐라. 네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렇죠. 네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네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 한번 느껴봐봐.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 내가 이 말을, 이 명령을 한 거야. 이 계명을 준 거야. 네.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 말씀의 비밀이었구나. 내가 돕는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도 위한 말씀이겠지만 결과적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계명을 조금씩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공허감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아플 때 힘들고 애들 그럼요. 때문에 짜증나고 누구 그럼요. 믿고 얄밉고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럼요. 하지만 그런 공허감은 좀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때 그 아이들을 만남으로 해서 예. 그 비었던 퍼즐이 맞춰졌네요. 그렇죠. 예. 어떤 아이 만나셨는지 기억나요? 그때? 그럼요. 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막 불행한 아이들도 보고 예. 어려운 아이들도 보고 그랬는데 한 명 아이,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어요. 걔는 이미 컴패션 프로젝트에서 많이 이제 속해 있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갔는데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
막 앞에서 영어로 찬양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도대체 난 제가 가난한 곳에 사는 애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이 집에 가볼 수 있냐고. 네. 그래서 여봐,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좀 비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돈 뒤로 주면 네. 아이 그냥 막 가르쳐주고 네. 좋은 교육받으니까. 그랬는데 그 필리핀 마닐라 시였는데 그 시의 도심의 빈민가는 그 시골의 빈민가와 또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빌딩들이 쫙쫙 있는 그 틈으로. 예, 틈으로 너무 좁은 골목에 전구도 골목에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아래는 막 개 오물 그리고 공중 화장실 못 간 애기들 오물 있고 방 한 칸 있고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방 한 칸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다 같이 잘고 자면 침실 치우고 골로 하나 넣고 밥하면 식당 부엌 거기다 엎드려서 공부하면 거실 공부방 천장이 너무 낮아서 그 애기 동생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앉았는데 천장에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그런 야자수 같은 걸로 팬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천천히 도는데 애기가 막 부딪힐 뻔할 정도로 야 도대체 여기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지? 이 동생들 다 데리고 뭐가 좋다고 우리를 안내하면서 그 동네에서 막 애들이 외국 사람 오니까 막, 막 사탕 달라고 조금 막 위협적도 되는데 걔네들 다 달래가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뭐지?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퀘스천을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비어있던 퍼즐을 거기서 퍼즐 조각을 찾으신 거네요. 예. 그러면서 그 퍼즐 자리를 맞추는 것도 내 일이었지만 그렇죠. 그 퍼즐 조각 하나를 손에 쥐고 온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신혜라 씨가 또 두 딸이 가슴으로 나온 두 딸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은이랑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나 봐요. 예은이랑 주고받은 편지를 또 묶어서 책으로 하셨잖아요. 어느 날 우리 딸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저는 긴 편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무 이러고 봤더니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하면서 우리 집에 온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날짜는 기억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참. 딸은 앨범을 보면서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엄마 나 이때 이날 왔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네 하면서 저는 또 잊었었죠. 너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크리스마스 전에 왔어 뭐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해에는 갑자기 그걸 그때 편지를 써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그렇게 생일마다 정말 애걸하는 긴 편지. 애걸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편지 보고 막 그 애 앞에서 읽으면서 막 울고 저 울면 애들도 따라오니까 같이 막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얘기를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좀 책으로 내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그 편지를 내면서 그림책이죠. 그러면서 이제 답 편지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저는 출판사 요청으로 제가 답편지를 쓰게 됐죠. 그래서 그게 그림책으로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 편지 내용 좀 있죠. 그 예은이가 쓴 편지 조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엄마에게 오늘 12월 15일은 내게 아주 특별한 날이야.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니까. 아이고. 박 목사님 이러시니까 제가 눈물 나네요. 공감을 하시니까. 내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것도 엄마 딸이 된 것도 운명 같아. 그 엄마가 내 엄마여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행복해. 아 제가 이거 그러니까 아예 그 진심이 느껴지는데 저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편지 쓰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못 써. 저는 이런 그쵸? 얘기를 못 해서 지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은이 품에 안았던 기억이 생생하시죠? 아, 저는 뭐 워낙 잘 울지만 지금 이 눈물은 박 목사님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제가 그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로 이제 간증을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명 목사님이? 이명에 대한 말씀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 홀트에 이제 홍보대사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입양하신지도 몰랐어요. 예. 그러고는 아 입양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다니까 어떤 말씀하시나 해서 궁금해서 가본 거죠. 아 직접. 네. 네. 가서 이렇게 멀리서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집에 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딸들하고도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박 목사님은 입양이 돼서 그렇게 좋은 부모님, 기도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크셨는데 정말 그 사춘기 때 공교롭게도 네. 다른 곳에서 그렇게 그 입양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된다면 아, 그렇죠. 박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여기 앉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박 목사님이나 우리 딸들이나 똑같은 입양한데 우리 딸들은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나 낳아준 엄마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러고 나 낳아준 엄마 만나러 갈 때 뭐 내 친구 누구 데리고 가도 돼? 막 이러고 네. 예. 아.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 큰딸은 엄마 그냥 나 안 만날까 봐 왜 안 궁금해? 이러면 아니 엄마 너무 어색해 만나서 뭐라 그래 아줌마라 그래 엄마라 그래서 그래도 그때 네 맘대로 그래도 널 낳아줬는데 엄마라 그래도 되고 그래. 엄마 안 불편할 것 같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래서 나는 얘가 조금 사춘기가 돼서 네. 오히려 좀 혹시 반발심 같은 예. 게 예전에 없던 그런 게 생겼나 예. 생모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예. 했는데 혹시 그런 건 일대 아니 이러고 진짜 그게 전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논문 같은 거를 좀 봤더니 미국은 그 공개 입양이라는 게 우리는 입양했어요를 공개하는 게 공개 입양인데 네. 미국은 그걸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공개 입양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아준 생모와 네. 맞아, 맞아.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락도 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제 이분이 못 키우게 됐으니까 이 아이를 입양을 하는 엄마를 해서 계속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막 좋은 것도 주면서 하고 그리고는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앞서갔죠. 우리보다는 입양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연 그랬을 때 아이가 어떻게 크느냐 이거에 관한 논문이 참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봤더니 어떨 것 같으세요? 완전히 공개된 입양에 대해서 네.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예. 오히려 네네. 그냥 이모 한 명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친인척 확대된 느낌 이상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얘가 아니 이럴 때 아, 얘가 그런 느낌인가 보다. 왜 우리도 왜 어쩔 때 이모 만나러 가자면 엄마 너무 힘들어, 귀찮아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럼요, 그렇죠. 어떨 때는 막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얘 나이에 따라서 뭐 좀 더 크면 아, 그래도 또 다시 볼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요 정도구나. 나를 낳아준 엄마야. 아, 대단해. 하도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엄마들은 못 낳기도 한데 네네. 지켜주지 못하기도 한데 근데 힘들 텐데 못 키울 거면서도 낳아줬어 대단해 라고만 생각을 하고 좋게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아 이럴 수 있는데 이랬다면 그 아픈 힘든 시기를 안 겪으실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네 문화가 뭐든지 쉬쉬하던 문화 아니에요. 네. 집에서 일어나는 일, 남편과 싸웠던 일, 뭐 하나 그렇게 된 일까지 다 쉬쉬, 네. 누구 알까 쉬쉬 이렇게 늘 비밀을 가지고 살았고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네. 창피한 일이라고 숨겨오던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것이고 예. 이제는 미국처럼 이제 점점 우리도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예, 예. 가슴으로 나왔다 예. 또 밝히고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입양이라는 말을 일부러 많이 하고 네네네. 많이 바깥에도 네네네. 했던 이유가요. 제가 입양을 하자마자 이렇게 나갔더니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칭찬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네. 왜 그치? 라고 생각했고 밖에 나갔더니 아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세요. 좋은 일을 그래서 선뜻 입양이라는 단어도 못 꺼내서요. 네. 네? 입양이요? 그랬더니
아, 예. 예, 입양의 단어 자체가 금기어져요. 네. 그래서 저는 입양은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입양 자체가 접시 깨진 일, 부부싸움 한 일처럼 쉬쉬하게끔 그렇죠, 됐을까. 그렇죠.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란 이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자식을 주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다른 통로로 주신 거거든요. 이 축복 이라는 걸 사람들이 입양은 축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입양이라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더 많이 하고 입양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를 좀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 제가 신하라 집사님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못 해드린 게 너무 마음에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를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예은이는 아, 생모도 돌아가셨어요? 아니 생모도 계신데 그 얘기 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천국에 계신 저를 가슴으로 낳아주시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도 키워주신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런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왜 못 전했을까? 그때는 너무 폐쇄적이고 이런 거 얘기하면 이게 나한테 약점이 되고 핸디캡이 되니까 그냥 문화 그대로만 받아들이신 그랬어요. 거죠. 그 시대에 사실은 지금 근데 저는 이제는 오픈했지만 아직 이렇게 맞아요, 오픈하지 못한 사람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신하의 집사님 이런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를 맞습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해서 낳으시고 또 길러 그럼요, 누군가가 그럼요. 길러내셨다는 사실 제가 보육원 아이들한테 대해서 마음이 많은데 보육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1대1 케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좋은 보육원도 맞아요. 아무리 좋은 보육사라 그럼요. 하더라도 그럼요. 1대1 케어와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과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상한 입양 가정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상한 친생 가정은 없나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똑같은 그럼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친생 가정이 이상하니까 우리 앞으로 애 낳지 맙시다.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입양 가정이 이상하니까 입양하지 맙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논리죠. 예. 네, 맞아요. 아이들에게는 1대1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지금 맞아요. 예은이 예지리도 많이 자랐죠? 네. 몇살 됐죠? 이제 16, 14살이에요, 벌써. 와, 무슨 형제님. 네, 우리 아라가 그렇게 컸으니까. 그러네요. 네. 어때요? 이제 뭐 여느 아이들처럼 또 엄마랑 마찰이 있을 때도 있고. 아유, 말도 못해. 또 아이들 때문에 더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어때요? 우리 큰 예은이가. 네네. 특히 더 네. 너무 섭섭하게 할 때가 많아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친구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보다는 친구가 훨씬 좋은 나이죠. 정민이는 안 그랬었잖아요. 예. 예. 정민 좀 특이했던 우리 그렇죠, 아들이 그렇죠. 좀 특이했어서 예. 우리 큰딸이 정상적인 건데 그럼요, 저는 그럼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임표 씨 맨날 울어요. 주영훈 씨? 그래서 분노의 양치질이 나오는 거구나. 따라가 떨어지고 주영훈 씨? 네. 곧 와요? 웃지 마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특히 나 그렇게 임표 씨나 주영훈 씨처럼 딸바보들은 충격받는 거죠. 아니 근데 무슨 말을 하길래 이렇게 그럴까?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 그냥 좋다고. 딱 문 닫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기 옷 갈아입는 진짜 옷 갈아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이것저것 입어보는 거. 매번 그렇게 똑같은 옷을 매번 입어볼까요? 그런데 옷 갈아입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다 컸으니까 아빠가 그렇죠, 그렇죠. 불쑥불쑥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빠 나 옷 갈아입으니까 자꾸 들어오지 마 이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에서 안 나오니까 저한테 그렇겠다. 계속 예은이 뭐해 예진이 뭐해 들어가 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섭섭해요. 너무 섭섭할 거 그리고 옛날처럼 뽀뽀 안 해주고 그렇지. 옛날에는 아빠가 뭐 하고 있어 와서 그냥 앵기잖아요. 아니 그러죠 지금 그렇죠. 아직은 안겨요. 아니 지금 앵기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우실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으면 슬퍼지네 막 진짜. 안기는 게 아니고요. 밀쳐내죠. 진짜요? 뽀뽀하지 마 막 이러고요. 근데 사실 모든 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딸 다 그래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아빠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엄마들하고 또 틀려요. 저도 좀 어머 예은이 그렇죠. 그럴 때 섭섭한데 그래서 뭐 그럴 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은이나 예진이나
사춘기를 막 심하게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좀 그럴 때는 제가 예은아 예진아 이래서 뭐 이러이러해서 아빠가 네. 참 섭섭해. 엄마도 이래서 마음이 아파. 그 상처받아. 이러고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러면 그 다음엔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고맙죠. 대화가 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큰 사건이 있을까 물어봤더니 겨우 그러니까요. 옷 갈아입으니까 문다도에 이렇게 크게 상처받는다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겨우 그거. 겨우. 이거 녹음해 주세요. 아니, 겨우 그거. 아, 겨우. 제가 몇 년 뒤 영우 씨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아빠 싫어 이런 것도 아니고 문다도 온 어때요? 이제 아기 키우면서 아기들은 또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나를 좀 돌아볼 때가 많잖아요. 예. 회개할 때도 많이 있고 어떤 순간들이든가요? 내 기도가 모자르구나를 예. 뼈저리게 느껴요. 아이들을 보면서요? 네.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하고 바른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내가 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많이 못 가진 거에 대한 그 안타까운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좀 더 기도를 했더라면 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많지 못하는 건 이건 뭐예요? 그건 우리가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고 감사한 건 한 가지죠. 예. 내 게 아니라는 거. 네. 내가 낳은 정민이나 내가 입양을 낳은 우리 딸들이나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 우리 소유가 아니죠. 네. 하나님이 그야말로 나한테 맡겨주셨고 나는 위탁모. 그러니까 위탁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맡겨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없잖아요. 네네. 하나님은 완벽해서 맡겨주신 게 아니라 각자 누구에게나 다 너밖에 없어. 얘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은 해서 저는 맡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엄치나 뭐 옆집 아이가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걔는 그 엄마가 저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네. 우리 아이들은 내가 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걸 인정하고 내 게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그럴 때 기도는 하나님 얘를 스카이대학 아이비리그 보내주세요 기도 안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항상 옆에 계시는 코람데오하는 애로 키워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저는 반드시 이뤄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미안하기도 하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만 그렇게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딱 붙어 사는 삶을 산다면 얘가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저는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요즘 들어 하는 제 유일한 기도예요. 그거랑 아이들 배우자 기도. 그러니까 만남의 관계 축복의 너무 기도. 중요하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멘토 같은 사람들을 맞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맞아.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맞아요. 그 두 가지면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기도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내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큰 아이 정민이가 음악도 하고 지금 잘하면서 좀 정민이 때문에 속상했던 적은 없었어요? 뭐 같이 뭐 옷차림 음악을 하다 보니까 좀 자유분방할 때가 있잖아요. 여전히
속상할 때도 많은데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는 좀 딱 정리정돈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네. 네. 아이 자체도 또 네, 뭐든지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애는 네. 예진이. 큰 딸 조금. 예진이. 아니요. 아니요? 예진이 아니요? 완전 요 우리 아들은 아이의 DNA 자체가 없어. 아빠 닮았나요? 완벽한. 엄마들은 나쁜 거 다 아빠 닮았어요. 아니 내 DNA가 조금 있다면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같이 교회를 갔는데 네. 아, 쪼리 찍찍 끌고 뭐 옷차림도 막 너무 안 좋고 뭐 그러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가 음악을 하니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러고 쳐다봐요. 찬양을 안 해요. 정말 와 거꾸로 솟는 거죠. 네. 옷차림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찬양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냥 찬양팀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걔는 바라보는 거였는데 이제 네. 내가 딱 옷차림부터 마음에 안 드니까 네, 다시 미운 거지. 이놈의 새끼는 찬양팀을 째려보고 있어, 노려보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지가 음악한다고 교만한가 봐. 그게 바로 판단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 행동 안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니까 그냥 편하게 가고 그렇죠. 그리고 찬양팀을 하는데 그냥 자기는 저분 되게 잘한다 하고 그냥 바라본 거예요. 그냥 오히려 집중한 거죠. 네.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얘 옷차림이 이래? 얘 지금 마음가짐도 이상할 그치. 거야? 네. 앉았어? 여봐 역시 찬양도 안 하고 있다 이러고 그러면서 걔는 그냥 행동을 보여줬던 것뿐인데 나는 이놈의 새끼 교만해가지고 이게 어디다 쓸 거면 이게 커서 뭐가 될 거면 지가 음악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모든 판단, 비판, 비난, 정죄 마침표까지 딱 찍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게 그 아까 따뜻했던 목소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신기한 목소리가 변화가 변하죠. 변하죠. 수십 번도 변해요. 진짜 그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이런 권사님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자기 아들 뭐 손주들 교회를 오긴 오는데 옷차림 머리 헤어스타일 뭐 귀를 했 귀걸이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예배 오신 분이 엄청 많아요. 저는 지금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저희 아버지 지금은 병원에 계시지만 그 전에 이제 미국 가서 예배 보러 가잖아요. 네. 저 지금 신현아 씨처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혼냈어요. 교회를 양복을 안, 그러니까 여름인데 더운데 양복을 입으면 덥잖아요. 그 저는 미국 여행으로 왔으니까 좀 그냥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건 셔츠에 긴 바지 입고 가는데도 넥타이와 양복을 입으라고 하시니까 나이가 50 넘어서도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러니까요. 네? 어르신들은 더하죠. 왜냐면 각자 자신들의 기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아이의 우리 아들이 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얘를 완전히 믿는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알아요. 네. 아,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막 성경을 읽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 더 막 바라려면 더 많이 바랄 수 있지만 딴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 그럼요. 전 그것만으로 엄마 널 믿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그 순간에 막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누가 미우면 하나님께 막 다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새끼가 또 그렇지 하나님. 그래서 막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찬양이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그거였어요. 마침.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 뜻보다 뭐 크신 하나님의 계획 나 신뢰 그거였어요. 네네. 제가 그 두 찬양을 다 좋아해서 그 두 개가 같은 거였나요 혹시? 다른 거죠. 그 두 찬양을 다 좋아해요. 특히 내 뜻과 내 생각 막 내 계획이 너무 많을 때가 많아서 그 찬양을 앞에서 딱 하는데 정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를 했죠. 왜냐하면 좀 전에 드린 말씀 그런 우리 아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보이는 지금 어떤 그런 행동들 우리 자녀들의 다 보이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냥 잠시 얘가 지금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보여준 행동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고 그렇죠. 그건 떠올리지도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그런 걸 저는 강의도 하고 다녔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세미나도 하시고. 그래도. 네, 근데 그걸 현실에서는 내 자식 같으면 또 내가 나한테 닥쳐지면 뻔히 맞아. 알면서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또 내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 건데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는 못해줄망정 또 내 기준대로 내 잣대대로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정죄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진짜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며 기도를 또 했죠. 우리 아들이 엄마 왜 그래? 너 때문이다. 네,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매 순간 뭐 찬양을 예.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저는 그게 제 간증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그럼요. 또 워낙 성격이 실수를 잘 안 하시니까 그 실수 안 하는 성격 때문에 크게 회개하신 적이 있다는 게 어떤 일이에요? 아, 예, 저는 그렇게 네. 좀 그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때마다 네. 이제 진짜 눈물로 철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조금 완벽주의가 있어요. 예. 근데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완벽주의는. 네. 근데 의외로 주변에 완벽주의를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완벽주의자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 삶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욕을 참 안 하는데 예. 욕하는 순간이 두 순간이 있다면 네. 차 타고 올 때? 아, 차는 예. 진짜 욕 안 하잖아요. 네네. 아유 급할 거야 이러고 누가 욕하면 말리는데 네. 화투 칠 때. 화투 칠 때요?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투 칠 때, 왜 이렇게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내 까져 꺼낼까? 이거 내 까져 꺼낼까? 하다가, 예. 이거 내 까져 꺼낼까? 이걸 까다가 딱 냈다. 네. 네, 쌌어. 쌌다. 예. 그땐. 여기 확 나와요? 네. 또는. 잘못 냈어. 이거 내려다가 손이 잘못돼서 네. 냈을 네.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던 것과 차질이 생겼을 때 네. 그때 욕이 나와요. 저도 욕 안 나와요. 예, 이기고 지고 그렇죠, 상관없어요. 남이 내 걸 뺏어가. 이런 건 하나도 욕이 안 그러니까 나요. 나의 실수에 대한 욕이 나오는 거군요. 화가 나는 근데 그걸 거군요. 몰랐었어요. 그건 모르고 그냥 이 화투 칠 때 왜 이럴 때 욕이 나오지? 했었어요. 네. 나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욕할 때는 네. 이제 아이들이 학대받는다는 기사 보거나 그런 거 볼 때 그렇죠. 그땐 정말 아동한테 욕이 나와요. 예. 그렇게 아기들이 뭔가 제대로 된 그런 입장이 못 있을 때 그 딱 두 번 욕하는데 네네. 어느 날 우리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제 월세로 있었어요. 저는 네. 금방 올 생각 한 1, 2년만 네네. 조금만 공부하다 가야지 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있다 보니까 월세로 있고 막 이러고 했는데 저희가 월세로 있던 집들이 오른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월세를 막 다 따져보니까 어머 이거 조그만 집 하나 사도 됐었겠다. 예. 그럼 막 이만큼 올랐을 텐데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예.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내가 나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 저 왜 이래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막 내가 하면서도 근데 막 자꾸 그 생각에 꽂히면 막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네. 나 정말 형편없다. 도대체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돈 때문은 아니에요. 네. 네. 뭐 제가 당장 뭐 돈이 급한 것도 아니었고 숫자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 뭐 돈을 뭐 해도 전혀 안 그렇거든요. 이건 돈 때문은 아니네. 제가 그래도 상담학을 공부했으니까 저를 자꾸 돌아본 거죠. 이게 왜 이렇지? 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집을 사서 시간이 흘러서 월세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숫자가 쌓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서 어머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 칭찬을 그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주의자들이 그래. 네, 그 칭찬과 함께 또 인정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 인정보다 더 큰 거는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왜 안 했어. 나의 그 실수. 네.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 돈 때문에 이러나, 하나님 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죠 막 이러다가 깊이 파보니까 와 이건 돈 때문에 하는 것보다 더 큰 죄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잖아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그랬어서 남편한테 야 어떻게 그렇게 그때 그랬어, 내가 사지 말자 그랬는데 고집 부려서 사더니 역시 당신은 참 재테크도 잘해. 아. 네. 칭찬 들었어야 됐네. 넌 참 실수 안 해. 내 스스로가 나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야. 난 실수 안 했잖아. 교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그 교만이 나의 안에 이렇게 있다니. 그래서 사람이 어머 너무 잘했으려고 아니에요. 아유, 제가 뭘 하나님의 은혜죠. 함부로 은혜를 값싸게 팔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교만과 함께 묻어서 그 돈 몇 푼에 팔려고 했던 나의 그 엄청난 죄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떡해요. 철철 울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저 교만합니다. 하나님 저 말도 안 되는 죄인이에요. 아 교만을 보게 해주셨으니까. 그때 딱 느낀 거예요. 아 내가 화투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교만이었구나. 그러니까 저 이기고 지키는 게 아니고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뭐든 잘해야 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다 칭찬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게 교만이란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물론 요즘은 화투를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욕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지 알았으니까. 이게 내 교만에서 비롯됐다는 걸 아는 순간 또 하겠죠. 또 나 칭찬받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기긴 하겠지만 모르면서 그럴 때와 이제 그게 확실히 내 교만이라는 죄와 바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아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죄송해요. 바로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보통 누구나 싸거든요. 내가 잘못 실수가 아니잖아요. 쌌다고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내서 이거밖에 먹을 게 없었을 때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욕 안 나. 먹을 게 많은데 하필 그걸 냈을 때. 그러니까요. 그땐 실수죠. 이걸 낼 걸. 실수 아니죠. 내 잘못이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유튜브 썸네일에 신나라 화투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욕도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완벽한 그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그래서 차인표 씨랑도 좀 결혼 생활에 좀 부딪힐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네요. 미안하죠. 네. 참 그 완벽주의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해요. 본인도 힘들게 하지만 본인은 본인이 자초한 거니까 그렇죠, 못 주겠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럼 피해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주의뿐만이 아니고 좀 이제 그 컨트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 조절해야 돼. 다 내가 해야 되고 이게 예전에는 나쁜 거라고도 생각 못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아, 참 나의 이런 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 돼요. 결과는 좋을지언정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사실 결과보다는 저 과정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하면서 결과가 잘 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는 내 가족들도 그렇지만 주변 친구들한테 니네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니? 내가 막 이렇게 막 너무 좋게 말하면 리더십, 나쁘게 말하면 독재해서 애들이 어떻게 알았어? 너무 바로 대답해.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섭섭도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고맙죠 오히려. 네. 아 그래 진짜 그랬었구나를 깨닫게 해줬으니까. 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출연하셔서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연기가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보호 아동들,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또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함께 못 자라게 되는 아이들, 또는 퇴소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뭘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할 수 있는 한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너튜브를 하는데 그냥 아, 예. 거기에도 일부러 그런 그 이제 고아로서 자라난 네. 그런 분들 기사가 나면 읽어드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네. 믿는 사람들이 참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뭔가 당장 시작 못하더라도 일단 그런 기사가 났다면 네. 그런 기사를 좀 찾아서 읽어도 그렇죠. 봐주시고 관심이 제일 먼저죠. 예, 네. 관심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네. 퇴소하고 진짜 집도 못 구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 네. 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갈 네. 곳이 없다는 거 저는 그런 일들 중에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키우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서 미혼모들이 키우게 된다 미혼부들이 키우게 된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키울 수 없게 된 아이들은 시설로 안 가고 네. 입양은 못 하더라도 위탁을 얘가 입양이 될 때까지 네. 또는 어느 나이 때까지 정말 네다섯 살까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좀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 중에 교회마다 그래요. 교회별로 어떤 위탁이나 입양과 관계된 부서가 생겼으면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 요즘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저도 주춤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사라지면 저는 입양 위탁과 관계된 그런 부서를 만들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그것과 네네. 관계된 세미나를 하고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만들 수 있을지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준비된 위탁 입양 가족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 교회별로 훈련 받고요 교육 받고요 네. 그래서 바로 아기가 생겼을 때마다 시설로 우리 예은이도 저한테 오기 전까지 한 네다섯 군데 결국은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면서 몇 차례나 아이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도 돌고 왔거든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없긴 하지만 네. 그러지 않고 바로 가정에 가서 누군가의 일대일의 따뜻한 그 돌봄을 받으면서 그래요. 그런 단계를 걸쳐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못 그러는 이유는 준비된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된 가정이 있다면 좀 자격증 제도화를 해서 네. 그런 자격증을 교육 과정이 끝나면 갖게 되고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한해서 아기가 생길 때 나는 신생아 할 수 있다 뭐 나는 어느 정도 나이 얘기 이러면 위탁 가정으로서 좀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좋은 일일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필요한 일이 필요한 일이고 또 요즘은 특히 자녀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 하나 있는 아이들도 예, 예. 하나 있어서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뭐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부모님들 네. 많은데 뭐 주에 어느 횟수를 정해놓고라도 예.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예.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양은 사실 힘들어요 입양은 예, 누구나 예. 다 못해요 하지만 네. 일정 기간 그렇죠. 위탁은 예, 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신생아 아기 네네. 시설에서 다 같이 있느라고 우리 그래요. 보육사들은 한두 명이고 네, 맞아요. 타월 긴거서 우유 주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아기가 우유를 막 빨다가 어느 순간 잘못해서 놓치면요. 못 먹어요. 못 빨고 막 못 찾으니까 신생아 안 보이지니까 네. 막 허우적댈 때 제일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네네. 그런 아기들 집에서 그렇죠. 일정 기간 가정에서 안아서 우유 먹일 수 있다면 그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자녀들 다 키워서 네. 자, 그럼 참 추가하시고 좋죠. 예. 그래서 교회마다 생겨야 네네. 돼요 이렇게 네. 귀한 아이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예. 교회마다 생기면 굉장한 헌신이고 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오늘 꼭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고요 예. 송지은 자매 오늘 네. 롤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때요? 저는 이렇게 네. 새롭게 하셔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거의 처음 말씀하시는 아니요 저는 항상 마무리 네. 경청과 마무리 예, 그게 네. 중요한 건데 예. 예. 저는 새롭게 하셔서 녹화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같이 맞아요. 나눌 수 있고 많은 도전을 또 받을 수 있어서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했고요. 아이고.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아까 화투 얘기하실 때 예. 나는 완벽해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돼라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비슷한데 다른 결이지만 뭔가 잘못하면 일단 회개를 해야 되는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네? 면목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와는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회개와는 멀어지게 됐던 제 자신이 그게 교만이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맞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좀 뻔뻔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기 죄에 대해서 뻔뻔하라는 게 죄를 많이 지으라는 그렇죠,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과 붙어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려놓지 못한 나쁜 죄들 많았거든요. 네. 결정적이고 큰 것도 많았고 근데 그 죄 때문에 제가 계속 이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나마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게 일이 있다더라도 저는 숨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뻔뻔하게 얼굴 그 죄값은 치를 거라고 생각해요. 죄값은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의 속성이 바로 그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죄값은 치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건 내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시다면 하나님 제가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나중에 욕먹을 거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때는 좀 뻔뻔해져야 되지 않을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회개하시고요. 박연 목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집사님 오신 다 사실 많이 또 기다렸죠? 보고 싶었고 기대했던 시간이고 그러니까 집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그래 내가 이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지켜진 또 생모의 사랑 때문에 또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맡아주신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엄마 길러주신 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를 저도 정말 삶으로 좀 많이 자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가정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공간인지를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요소를 더 끄집어내고 막 결국엔 절해서 안 돼 손가락질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이런 행복한 이야기들을 또 집사님을 더 보면서 도전 받고 또 같이 그런 행복을 좀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신현아 집사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꼭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어야 공부 얘기를 하거든요. 노는 애들하고 보면 그냥 노는 얘기만 해요. 근데 우리 제가 신현아 집사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하는 아이들과 어울렸다면 하나님께서 신혜라 집사님을 저희 가족과 가깝게 해주시면서 컴패션도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이끄는 삶도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어떻게 두셨을까도 알게 됐고 또 아이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도 알게 돼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게 참 많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선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내가 선하지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정말 신혜라 집사님이나 우리 차인표 선배님이나 집사님이나 전부 모두 선한 세상에. 영향력으로 저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물흐름처럼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아마 미국 가서 공부하신 그 공부한 내용도 또 지금 아까 그 아이들에 대한 비전도 나누셨지만 더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팔을 당기신 게 아닌가. 이제 쏠 일만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입양에 대해서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전해 주시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은 곳에서 끼쳐 주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펼쳐요. 오늘 귀한 자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